2020년 6월 27일 오후 6시 31분입니다. 상반기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상반기가 다 끝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거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상반기 하반기 뭐 특별히 따지시는 것보다 이제 분기 보고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8월 달에 나올 이제 분기 보고서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달은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미리 급등이 오는 경우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걸 이제 판단 잘 하시고 매매하시면 나쁘지 않은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정말로 안 밀리고 있는데 2100,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 코스닥은 750. 이 정도면 그 예전에 박스권에서도 상위 쪽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2200 그리고 뭐 많이 올라가면 780, 800 이 정도까지였으니까 무디스에서 평가 기준을 봤을 때 뭐 신용등급 평가하는 곳이죠. 그쪽을 봤을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내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뭐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공매도 영향인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안 빠지는 거 보면 네. 뭐 제 추측이니까 네.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가 52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5270원 저가가 지금 5270원이죠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뭐 진짜 많이 떨어지면 요 정도까지겠죠. 5000원 근데 거의 바닥은 이제 다 왔다고 봐요.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밑꼬리 형태로 한번 나오고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올 텐데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매를 계속 했어요. 계속 조금씩 계속 했고 이제 매도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추매한 것보다 수익 난 구간에서 계속 매도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5600원 초반 정도에 이 정도 3일 정도 마지막 3일에 이제 추매했던 거는 5600원 정도 매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 통으로 해서 5,900원대에서 6,000원, 1,200원 사이 이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올 확률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 아니면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오든 급등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일하시는 분들 뭐 있죠. 그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일 하시느라 바쁘시는 분들은 아예 매도를 미리 9시 전에 걸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리더라도 뭐 조금 더 밀릴 것 같고 이제는 거의 바닥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이런 밑꼬리 형태에 한번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때 사실은 뭐 저 추매할 건 다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단이 5,900원까지 내려왔고 상승 나올 때 팔 것만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떨어지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 중인 종목들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살 수는 있습니다. 5,000원 혹시 밑으로 깨지게 된다면 근데 거의 이 정도까지는 나올 확률이 적다고 봐요. 지금 코로나 때 이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얼마 전에 지금 임원 주요 주주 그러니까 한 12%대 13%대 들고 있던 거의 뭐 대주주급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에서 13%에서 한 10점 몇 프로에서 마이너스 한 7% 정도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몇십만 주를. 거래량 보시면 한 4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거의 한 요 정도 요 구간에 아마 계속 매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CB 발행을 또 했어요. 요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환사채죠. 전환사채를 했고 전환사채 가격이 5,600원 정도? 네, 요 정도였던 걸로 매매법 같은 경우는 5,600원 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5,600원이 일단 1차 2차는 5,900원에서 한 6,200원 요 정도 사이 VI 5,900원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
HTS나 MTS에 그 보시면 그 VI 그 예상 가격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VI 걸리는 게 원래 6,100원 정도였는데 5,900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VI 꺾여 다시 어느 정도 조정 나오기 좋기 때문에 5,900원 초반 정도 미리 걸어두시면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어느 정도 매도하고 VI 꺾이고 좀 더 내려오면 뭐 5,600원 정도나 이 정도 500원 정도 한번 걸리겠죠. 그때 매수해서 다시 뭐 6,000원 초반이든 5,900원대 다시 매도하는 뭐 스캘핑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 나올 확률 높습니다. 이제 다시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차트로는 이제 계속 빠지는 차트예요. 이런 차트 보시면 분봉으로 보면 아직 바닥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 나올 만한 그런 차트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반등 이제 타이밍이 어느 정도 다시 나올 확률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600원이나 아니면 6,000 초반 이 정도에서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할 회사를 총 3개로 분할을 했고 나머지 2개는 이제 STX 이름이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X 중공업은 선박 엔진 네 이쪽 만드는 것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물적 분할 기대감이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상한가 나왔던 게 물적 분할에 따른 이제 상한가였기 때문에 상한가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 금요일날 좀 매수를 했습니다. 2215 이때 매수를 좀 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정말 낮게 팔아도 한 2400, 500 요정도 사이 도착하면 이제 매도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비중을 냅두고 들고 갈 것 같기도 해요. STX도 그렇지만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 나올 확률이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흐름 보면은 STX랑 STX 중공업은 급등 전에 그 호가창이랑 뭐 거래량 보시면 딱 티 납니다. 그 계속 보시면 오늘 아니면은 조만간 급등 나오겠구나 흐름 그 입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 호가창 그리고 거래량 이런 거 차트 분봉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그때 들어가셔도 뭐 사실 상관없어요. 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 뭐 저항대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고 현산이랑 계속 이렇게 보시면 여기 25일 날 이렇게 만나서 인수협상 세국면이라고 하는데 그 목표는 최대한 싸게 사서 인수하고 싶은 거겠죠. 일단 부채도 좀 늘어났고 하니 그래서 이제 사는이랑 뭐 협상이라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든 뭘 매수가 그 인수 가격을 좀 낮춰주든 뭐 이런 걸 뭐 딜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인수는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결정 뭐 도장 찍을 때까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밑골이라도 한번 나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를 노리시면 좋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3,000원이나 뭐 이 정도까지 훅 떨어진다 VI 걸린다 그러면 바로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다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사고 팔고만 해도 이제 스캘핑 매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일단 인수가 되면 윗꼬리 형태로 나올 확률도 제법 높고요. 아직 코로나가 아직도 한창이기 때문에 이제 윗꼬리 나올 확률 높습니다. 뭐 급등 연상 한 2연상 3연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큰 상승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이제 중간중간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그 수혈을 한 2조 정도 하니까 그때그때 급등이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이 한 번씩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그런 걸 노리는 단타도 좋고 그런 걸 노리는 뭐 단타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제 목표는 4,6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되니까요. 뭐 그 이후로 더 올라가면 뭐 수익 더 보는 거고 아니면
그 한 요 정도 네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를 정리를 하면 EID 이쪽으로 네 이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정리를 할까요? 좀 한 1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좀 종목을 좀 더 완전 장기로 보면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좀 넘어갈 생각이라서 EID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가 좀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면 이제 반등 나올 확률은 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봉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가격이 바뀌어서 지금 좀 헷갈리긴 한데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 나올 확률은 좀 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빅히트 이제 상장할 때쯤 돼서 급등 나올 거기 때문에 요럴 때 모으셔도 됩니다. 지금 요구간 그냥 모아 두셨다가 팔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팔았어요. 그 금요일 날 사실 이 정도도 한 5-6% 네, 수익이긴 한데 좀 20-30%에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판 이유는 이제 STX에 조금 더 넣습니다. 금요일 날 요날 좀 더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수익 종목인 키스트에서 좀 빼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 푸른 기술은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터져주고 있고 뭐 기준으로 보면 15,000원 대략 이 정도 14,000원 16,000원 요 사이 때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빠져줘야지 좀 매수를 할 텐데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네요. 네 흐름 자체는 괜찮고 조만간 또 북한에서 10월 달에 또 미사일 한번 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때까지 굳이 고점에서 사지 마시고 혹시 그때 기회가 온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화재 유비 종목은 네, 어느 정도 한번 매도가 한번 찍어주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 정도도 사실 크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내려올 때 사는 게 좋습니다. 2차, 3차 파동 자주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나올 땐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 사도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좀 더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좋다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경남제약 좀 요즘에 좀 많이 빠졌어요. 아직은 뭐 추매할 단계는 아니고 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혹시라도 내려오면 그때 추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가 뭐 임상 뉴스도 좀 뜨고 해서 이렇게 좀 잠깐 올라갔다 내려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박스권 매매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일단 뭐 매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죠. 네. IHQ 제가 이 종목을 원래 이제 100% 이상 그 사실 110% 정도 매집을 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이제 100% 조금 높은데 그 정도 빼고 나머지는 매도해서 STX에 좀 매수를 금요일날 마찬가지로 좀 했습니다. 좀 수익 중이긴 수익이 한 2% 3%대 지금 수익인데 일단은 목표가는 채웠고 그 다음에 추매한 것도 이제 털어냈고 이제 이 종목은 거의 만지지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뭐 매각 이슈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터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평단도 뭐 괜찮고 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가 뭐 크게 뭐 흐름은 없죠. 사실 3,300원 이하로 내려와야 좀 매수할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단타로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들어가야겠다라고 싶은 구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10주만 남겨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평단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요 가격에 사긴 그렇고요. 3,300원 이하 혹은 3,000원 이하 이 정도 이때 뭐 1차, 2차 이렇게 모아서 매집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등 급락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뭐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공수처도 생기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뉴스 그리고 뭐 조국 그 교수님의 뭐 어떤 또 지지율이나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 또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항상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가 지금 사실 살아있다라고 영화 유아인 씨가 나오는 게 뭐 이 덱스터랑은 관계 없지만
영화 관객을 좀 끌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 극장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길게 봐서 일단 4,000원, 6,000원 정도 계속 롤링 나올 확률 높으니까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급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4,800원, 900원 정도에서 은근히 많이 꺾여요. 그러면 요 구간도 단타가 이제 분봉으로 해서 뭐 작업은 가능하다. 일단 4,5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요 정도에서 생각보다 안 꺾이죠. 밑으로 여기서 요 정도만 팔아도 수익 괜찮습니다. 네, 요런 것도 지루하시면 네, 하셔도 돼요. 시우메디칼, 시우메디칼이 의외로 잘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네, 좀 거래량도 괜찮고 좀 급등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크게 있는 종목은 아닌데, 혹시라도 뭐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딕이 거의 3,000원, 네, 그죠? 저는 근데 2,300원, 네, 2,350에 거의 매도하고 요날 2,320원에 매도를 해버렸어요. 사실 급등 원래 목표가 2,300원이었고 만약에 급등이 나면 3,000원에 판다고 했었죠. 근데 요때 팔아도 사실은 됐었는데, 조금 요때 음봉이 떠가지고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뭐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 보고 봤으니 보고 팔았으니까 뭐 불만은 없습니다. 일단 수익 한 5% 4%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아깝긴 하죠. 요 정도까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만간 매수 안 할 종목이에요. 급등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재무가 좋지 않아서 한 8월달 분기 보고서 보고 그때 작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구경만 할 것 같아요. 수성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빠지진 않고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좀 다시 잡아야 되나? 이런 여기 보시면 요 가격, 요 가격 이렇게 나오죠. 대충 1,300 정도에서 아직은 안 밀려주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난 걸로 보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 스캘핑처럼 이제 단타, 초단타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고 매수 매도하셔도 되는데, 역시나 재무가 7월 넘어가죠. 7월 넘어가기 때문에 8월 분기 보고서 나오는 거 보고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시되 단타 치실 분들은 뭐 이렇게 작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IG 비전 보겠습니다. IG 비전 마지막 날 금요일이죠. 그 5G 관련해서 좀 오르기도 하고, 예결위가 생각보다 좀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걸 왜 딜레이 하는지 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끼리의 뭐 그런 뭐 나름의 뭐 협치라고 하니까 네, 그냥 그러려냐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뭐 와이파이든 5G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도 아마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때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목표가는 왔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 이제 보통 매도 해야 되는데, 매도를 좀 더 위해서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뭐 대기로 그냥 놔두고 있다가 혹시라도 뭐 초급등 나오면 그때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5,500원 정도면 사실 충분할 것 같은데, 뭐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냥 4,000 초반 아니면 뭐 높아도 5,000 한 300, 500원 정도 정도 파시면 무난하게 수익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윙이푸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여기도 매집을 이때 좀 충분히 했고,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매수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일단 그냥 냅두고 있는데, 중간중간 1,600원 초반 여기 제 평단이 딱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평단 수익 잠깐 찍어주고 내려왔어요. 여기도 뭐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뭐 중국 관련 테마거나 아니면은 무슨 해산물이나 이런 쪽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이제 급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만간 윙이푸드도 조금 사업이 좀 다각화 됐어요. 중간 OEM 방식 냉동 신제품이라고 해서 떡갈비 뭐 치킨 뭐 이런 쪽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테마로도 엮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에센코어 보겠습니다. 에센코어 요날 사실 추매한 거를 좀 요날 급등은 아니고 한 요 정도에 8,000원 초반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를 해서 마찬가지로 매도한 돈은 요쪽에 STX에 그리고 SS중공업에 네,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정도 가격이면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매집하면 되는 가격이다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이제 매도 거의 매도가 시작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2,000원, 16,000원 이 정도까지 보셔도 되는데 일단 뭐 거의 바닥권인데 일단 거래량이 터져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요때 거래량 터지고 조정이 오면 이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집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셨다가 최소 만원 이상 해서 이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인 HR, 사람인 HR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다날이 뭐 4,000원 매도 딱 이 정도 때리면 괜찮은 가격인데 뭐 지금 최단기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다시 반등 나올 확률 없죠. 그래서 예외되시는 분들은 추매 하시면 되겠고 돈 다 쓰지 마시고 혹시라도 3,500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기회 있으면 7월 달에 매수하시면 8월 9월 달에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계속 매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슨 GT 보겠습니다. 넥슨 GT를 사실 요날 마지막 금요일 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더 올라갈 확률 높은데 15,000원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도한 이유는 역시나 STX에다가 팔아서 매수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올라야 될 텐데요. 네, 그죠? 어쨌든 이제 요 종목도 이제 구경만 일단 할 테고 나중에 만 원 이하로 좀 내려오면 다시 단타나 이런 걸로 좀 노려볼 생각이에요. EID를 사실 이제 추매를 해야 되는데 현산에서 빨리 결정해주고 뭐 급등이든 뭐든 나와서 아시아나 정리를 하면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180, 220 이 정도가 가장 좋지만 이 정도 224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또 비중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항상 자주 보고 있고요. 자회사 2차 전지가 또 잘 돼서 2분기, 3분기 좀 잘 나오면 뭐 최소한 600원, 300원, 600원, 350 사실 짧게는 350 정도 보고 있고 조금 높게 보면 600 정도 운 좋으면 완전 급등 나오면 1,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 제가 딱 산 가격이에요. 네, 딱 산 가격이고 약 마이너스죠. 이제 산 가격이 2,200원이니까 아직 100주밖에 안 샀는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라고도 하네요. 이재명 그 도지사 관련주라고도 하는데 역시나 조금 더 빠져주면 뭐 요럴 때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국일제지가 6,000원은 그래도 간간히 찍어주고 있습니다. 찍어주고 있는데 요 정도면 사실 단기로 매수해서 다시 6,000원에 매도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당분간은 매수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급락 나와서 매수 타이밍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매수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CJ10도 좀 아쉬운데 사실 요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STX 종목 이 종목 보느라고 단타를 좀 그 와중에도 좀 치려고 보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살 수 있었는데 예, 못 샀습니다. 거의 뭐 쌍봉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갈 확률이 높죠. 전에 뭐 히스토리를 보면 대충 네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시진핑 트럼프죠. 트럼프가 좀 중국 쪽 그 해산물 뭐 관세를 좀 붙인다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운 좀 뭐 1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 이제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깨끗한 날 아우도 뭐 일단 매도하고 그냥 이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타이밍 오면 이제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GST나는 뭐 볼 거 없고요. 뉴프라이드가 아예 없어져 버렸네요. 네. 유니언 머트리얼이 생각보다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중국이랑 좀 이런저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4,000원을 의외로 또 자주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만 아시면 되고요. 저는 뭐 매수 일단 당장은 안 할 거니까 그냥 구경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